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는쟁이에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제품 바로 100에서 150만원대 PC 맞추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구매를 하실 만한 2에서 3만원대 공랭 쿨러 총 4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많고 많은 2에서 3만원대 쿨러 중에서 제가 왜 이 쿨러들을 선택했는지 알려드려야겠죠? 요거는 딥쿨의 겜맥스 400이라는 제품인데 뭐 얘기 안 해도 다들 아실 거예요. 그냥 트리니티 이후에 보급형 쿨러에서 유저들이 거의 가장 많이 사는 제품이 아닐까 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제품은 화이트 제품인데 화이트 제품은 가격이 블랙 제품에 비해서 조금 비싸기 때문에 화이트 시스템 맞추시는 분이 아닌 이상 블랙 제품을 보통 많이 구매를 하시죠. 여기 세 개는 나온 지 얼마 안 된 제품들이에요. 그 중에 여기 3RC스에서 나온 소쿨 RC500 같은 경우는 쌍팬이 달려있는 쿨러입니다. 근데 이 쿨러 가격이 27,500원이에요. 이런 저가형 쿨러에서 쌍팬 달아주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쿨러는 쌍팬을 달아줬고 이거 원팬 모델은 RC300이라고 가격이 여기서 8,000원 더 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가격대에서 쌍팬으로 성능적인 우위를 정말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쿨러라서 선택을 했고요. 여기 밑에 있는 성린의 샤칸 에이펙스 4 파일리언이라는 제품인데 이거는 왜 선택했냐면 오버시스템 사장님이 추천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존스보의 CR1000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오버시스템 사장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왜 추천해줬냐면 AMD CPU에 쿨러 장착하는 방법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보통 파일리온 같이 이런 걸쇠 방식으로 장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라이젠 3세대가 나오면서 라이젠 3600 이런 거 넣은 완본체 시스템이 오버 시스템에서 정말 많이 나간다고 해요. 근데 그런 시스템들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배선 중에 파손 사고가 정말 자주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냉 쿨러는 그 워터블럭 무게가 작기 때문에 이런 걸쇠 방식으로 장착을 해도 파손 사고가 딱히 없었는데 공랭 같은 경우는 무게가 꽤나 나가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쇠 방식으로 장착된 쿨러들은 배송 중에 이게 뭐 택배 같은 경우는 뭐 던지고 막 이렇게 할 테니까 아무리 밖에 이렇게 잘 감싸두고 해도 이 쿨러에 있는 걸쇠가 약간 풀리면서 CPU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사고가 꽤나 있어가지고 오버시스템 사장님이 걸쇠가 아닌 걸 찾아보자고 해서 찾은 제품이 이 존스보의 CR1000이라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가격은 괜찮습니다. 2.3만원 밖에 안 하고요. 블랙하고 화이트 제품 두 개 다 가격이 모두 동일하고 이거의 성능이 어떤지 제가 이번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AMD 완본체를 구매하실 유저분들한테 이거를 완벽하게 추천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오늘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바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써머는 저번 테스트에서 눈쟁이가 픽했던 성린의 XTC4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쿨러에는 다른 써머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해를 해서 다시 써머를 바르도록 할게요. 일단 오버클럭 수치는 조금 바꾸겠습니다. 지금 1.3V를 넣어놨었는데 1.35V로 바꿀게요. 서멀 그리스 테스트할 때 1.3V 기준에서도 링스 온도가 80도를 안 넘었기 때문에 0.05V를 더 추가를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배수는 그냥 48배수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스트도 서멀 테스트했던 거하고 마찬가지로 링스 3의 기준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음 정도를 객관적으로 마이크로 수음해서 들려드릴 드릴 수는 없고 그냥 제 귀로 들어보고 시끄럽다 아니다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애초에 저 에어컨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네. 귀를 대야 시끄러운데 이 정도에서는 에어컨에 묻혀 들리긴 하는데. 테스트가 종료가 됐습니다. 실온은 그대로 25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온도는 굉장히 착해요. 근데 이제 경쟁 상대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쿨러를 사장님이 추천한 걸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인텔 CPU 전용 브라켓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고무장갑이 들어있습니다. 서멀 그리스는 XTC4M이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이 XTC4를 그냥 소분해서 여기 넣어둔 거겠죠. 펜은 LED 펜. 파워에서 SATA 전원 케이블만 하나 연결하면 LED가 나오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AMD에 사용할 수 있는 브라켓이 달려있고 이런 브라켓이에요. 정말 극혐인 브라켓입니다. 일단은 이 브라켓을 빼야겠죠? 이걸 빼고 뭐야? 아니네요?
아 이거 빼는 거 아니에요. 인텔도 이 브라켓에다가 장착하는 거네요. 이렇게 아무튼 이거 빼시면 안 됩니다. 보통 인텔 CPU 같은 경우는 백패널을 장착하고 이렇게 나사 내기 박는 방식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방식이에요. 지금 이 방식은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인텔 기쿨 장착하는 방식하고 비슷한 거네요. 백패널이 없어도 되는 방식. 꼽고 오 여기 꼽은 다음에 이제 이 플라스틱을 꼽으면 이제 안 빠지겠죠? 들어가는 건 엄청나게 쉽게 들어가네요. 빼는 거는 메인보드 뒤쪽에 이렇게 막 잡고 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장착할 때 거꾸로 꼽였나 봐요. 이게 안쪽으로 오면 안 되고 이게 바깥쪽으로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안쪽에 있습니다. 오 바로 걸렸다. 오 좋아. 아 LED가 노래방 LED 같은 것 같아. 이쁜 건가? 제 취향은 아니에요. 너무 색깔이 자주 바뀌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광량은 엄청 세고요. 이런 근데 LED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가지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기본 팬 속이 엄청 느린데 팬 돌아간 소리가 안 나요. 그냥 이거 돌아가는 팬 속도 깻맥보다는 좀 작은 것 같아요. 일단은 테스트가 종료가 됐습니다. 실온은 보시다시피 25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온도가 엄청 높게 나온 것 같은데 10도에서 많이 차이 나면 12도 정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면 거의 끌이 다른 수준의 쿨러인 것 같은데 혹시나 제가 결착을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나머지 쿨러 두 개 테스트 전부 완료한 뒤에 또 얘만 혼자 결과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다시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쿨러는 존스보의 CR1000입니다. 서멀그리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서멀그리스.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AMD 같은 경우도 나사 4개 박아서 장착하는 방식의 쿨러입니다. 장착하는 거는 여기 두 개로 나뉘어서 4핀 케이블 하나만 장착을 하면 되고요. 나머지 쿨러들하고 동일하게 히트파이프는 4개가 장착해 있습니다. 굉장히 구성품이 깔끔하네요. 제가 브라켓 방식을 안 좋아하는 이유 정말 극혐이에요. 빼는 거 개극혐인데? 와 거의 이 쿨러는 한번 장착하면 완번체 핏인데요? 딱딱 걸리는 거 좋아요. 그리고 위아래 어디를 장착해도 상관없는 구분 없는 백패널이죠. 이거 구분 있는 백패널들 있습니다. 장착하는 위치 구분 있는 것들은 잘 보고 장착하셔야 돼요. 하지만 단점 양면 테이프가 없네요 이거. 그래서 설치할 때 잡고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 아까 전에 이렇게 장착된 게 맞나요? 너무 덜렁덜렁하지 않나요? 잠깐만 이거 화이트 좀 꺼내볼게요. 아니네? 맞네? 다 좋았는데 이거 조임이 약하네요. LED는 RGB가 아니고 단색인데 계속 변해요. 그리고 팬에까지 LED가 이런 식으로 보이네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소음은 아까 팬들에 비해서 커요. 샷칸보다는 훨씬 소음이 크고요. 깻맥이랑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네요. 뭐 풍량이 엄청 커요. 여기만 해도 바람이 막 밀려오는 듯한 그 느낌이 딱 필이 와요.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여기도 온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도 APEX 4 파일리언보다는 온도가 낮게 나왔는데 그래도 깻맥보다는 온도가 5도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유망주 3R6에서 나온 소쿨 RC500 테스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은 양쪽에 모두 장착이 돼 있고요. 안에 들어있는 거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지금 백플이 금방 전에 CR1000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백플이 CR1000하고 판박이에요. 거의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서멀그리스 이것도 아까 전에 CR1000에 들어있는 그 서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내부가 완전히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포장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이건 뭐 다른데 장착하는 방식이 다른... 이 장착 방식 왜 이래. 이거는 이 플라스틱을 백플을 이용해서 나사로 박은 다음에 AMD 쿨러처럼 이렇게 장착하는 방식이네요. 이거 뭐 전원부 뭐야? 전원부 왜 붙어 있어? 이거 뭐야? 아니, 뭐야? 초크가 가려! 얘라이 진짜. 됐다. 이렇게 하고, 나사를 다시 줘요. 정말 두 번 일하게 하죠? LED는 아까 전에 CR1000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LED가 바뀌네요. 근데 약간 소음이 있어요? 전기 소리 같은 소리가 나네? 지지지지지지지지지 그런 소리가 나요. 풍자럼인가? 일단 지금 소음은 굉장히 커요. CR1000 같은 경우는 중후하게 소리가 큰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그 하이톤 있죠? 이런 소리가 나요. 고RPM 팬 딱 그 소리가 나요. 테스트가 종료가 됐습니다. 온도가 깻맥보다 높은 것 같은데? 일단은 평균치까지 내도록 할게요. 깻맥 400은 왕좌를 지켰습니다.
평균치는 80.1이고요. 최대치는 82도가 나왔습니다. Apex 4 같은 경우는 아까 결과가 뭔가 잘못됐을 거라고 예측을 했지만 아래 다른 쿨러들 결과를 보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치인 것 같아요. CR1000 같은 경우는 온도는 평균 85.4도, 최대 온도는 88도가 나왔어요. RC500 같은 경우는 평균 온도는 82도, 최대 온도는 84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은 겜맥 400이 엄청나게 좋은 성능의 저렴한 팬이었다 라는 걸 증명해준 벤치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 벤치마크 자료가 100% 완벽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인케이스로 테스트를 한다면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차이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4개 쿨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겜맥 400 같은 경우는 디자인적인 부분은 조금 딸리지만 그래도 여전히 성능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고 장착하는 것도 인텔 CPU는 백홀레이트를 이용해서 나사 4개를 박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방식이고요. 물론 AMD 제품은 이걸로 장착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방식이라서 AMD 유저분들한테는 크게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Apex 4 같은 경우는 RGB 뽕을 원하시는 분들, 그 중에서 저소음까지 좀 원하시는 분들이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결착 방식은 장착은 크게 나쁘진 않은데 탈착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 거기다가 성능이 최하위권이라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CR1000 같은 경우는 AMD 유저들한테 굉장히 좋죠. 왜냐면 나사 4개로 장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장착하기도 굉장히 쉽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버 시스템에서 완본체를 구매를 했을 때 파손 사고의 위험도 꽤나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다 성능도 나쁘진 않고 LED도 뭐 적당적당하니까 AMD 유저분들은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RC500 같은 경우는 예상 외로 성능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어요. 물론 나머지 두 개 쿨러에 비해서는 좋은 편이긴 하지만 쌍팬을 달고도 겜맥을 따라잡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뭐 LED가 있는 팬이기도 하고 쌍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케이스에 들어가면 케이스한 쿨링 부분에서는 괜찮을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적당적당히 살만한 쿨러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장착 방식은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